불러주시면서 우리 한번 천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옵시다. 하나 둘 자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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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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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강남철인 것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정부를 붙이려고
문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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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를 하면 사형이다. 여적죄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자 여적죄는 사형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이라면 사형이다. 여적죄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형하라. 여적죄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형하라. 문재인을 사형하라. 문재인을 사형하라. 자 구속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한참 구속하라. 문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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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조금 잘못됐다 싶으면 통과된 이후에 15일 내에 부결시킬 수 있어요. 네. 국민투표에서 바로 국민들이 찬성이 나면은 바로 투표하고 나서 그거 추진했던 관련자들은 전부 다 체포해야 됩니다. 헌법 위반이고 내란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면 이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부족 때문에 박무기 장관의 권한이 항상 부족하다는 게 있지.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고 문재인을 구속하라! 민노총을 해체하라! 주사파는 이자들은 당장 처형해야 됩니다. 자, 여적죄는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하면 사형하다 대한민국 반대! 주사파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제요, 주사파를 구속하라! 천만 서명! 자유 통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자, 전우의 시체를 불러 보면서 달려갑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얼마나 대한민국 희생자들이 많습니까? 저들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불켜는 동강아 저리 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정권을 모르고 본인처럼 떨어져가 전우야 잘한큐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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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한이야 피해 저 자식 잡아! 자 여러분 저 차 잡아! 저 차를 잡아! 계속 전광훈 목사님! 자 음악을 꺼봐! 음악 꺼봐! 음악 꺼봐! 음악 꺼봐! 자 저거 잡아! 저 차 잡아! 저 자식 잡아! 계속 전광훈 목사님! 하나님 까먹고 죽어!